그리고 이제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신과 함께와 경쟁하는 몇몇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뭐 지상파들지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방송 업계 뭐 간략하게 좀 먼저 진단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방송 업계는 사실 수익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서 연장선이고요. 결국 광고 수익이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고 수익과 함께 이제 판권 수익. 또 CJ E&M 같은 부부 이제 사업자께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또 판권을 유통시켜 주시는 대가로 약 15% 정도 이제 인식을 하시고 제이 콘텐트리조차도 사실은 그 유통 수익을 좀 가져가고요. 이런 네. 부분들 그리고 뭐 수신료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결국 컨셉은 유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얼마에 사와서 광고 수익을 여기서 얼마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요소 중에 하나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방송사들도 이제 전 세계로 계속 뛰어다니면서 2차 판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제 제작사들은 이제 예능 아 죄송합니다 드라마 제작사들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능은 대체적으로 이제 방송사 내부적으로 또 그렇죠. 제작이 되죠 예능국에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다뤄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일단 우리가 주식으로 살 수 있는 데는 일단 KBS MBC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고 SBS 그다음에 CJ E&M이고요. 또 뭐 있어요? 아직 JTBC가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주요 사업자로는 어떻게 보면 CJ E&M과 SBS가 아 그렇게 없어요? 네 뭐 아 종편. 종편은 또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다 안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또 좀 어렵죠. 제가 볼 때 종편은 상장하기 쉽지 않을걸. 왜냐하면 지금 누적 적자가 워낙 많은 데다가 신과 함께가 상장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아 종편보다는? 일단 운조커피부터 상장하고 나서.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SBS랑 CJ E&M이 제일 네. 핵심이겠군요. 근데 사실 그 CJ E&M과 SBS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뭐 이만큼 성장할 거고 그 안에서 뭐 파이는 뭐 E&M이 이만큼 가져가실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주식 차원에서 뭐 그것도 중요한 핵심 지표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큰 그림 안에서의 핵심 지표는 또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통신 3사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어요? 갑자기 또 제 커버리지는 아니지만 네. 또 이제 안드로메다처럼 이제 통신 3사가 나오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넷플릭스가 정말 갑자기 구세주처럼 우리 미디어 산업에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시면서 컨텐츠를 사가셨고 네. 이게 실제 미디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었죠. 그렇죠. 똑같은 그림을 통신 3사에서 저희가 기대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19페이지에 제가 이제 플랫폼과 컨텐츠의 공생관계라는 네. 말씀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원천이 콘텐츠입니다. 그럼 콘텐츠 보러 가는 거지. 맞습니다. 그 콘텐츠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반대로 통신 3사는 콘텐츠가 없다면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쪽에 망만 대주는 거죠. 맞습니다. 망만 줘야 되는 거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통신 3사도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체 OTT가 필요하죠. 그 극단적인 예가 또 제가 20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로 이 플랫폼과 컨텐츠 간의 융합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합니다. 아 요즘 이게 트렌드예요. 이게. 네, 이게 핫한 트렌드. 위아래로도 합치고 좌우로도 합치고 플랫폼끼리도 M&A가 있을 수 있고 컨텐츠가 컨텐츠를 먹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융합 이 결국은 향후 트렌드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융합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21페이지에 적어놨지만 지상파와 어떻게 보면 아. SKT의 이 물리적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이 이번 푹수수 또는 웨이브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옥수수랑 푹이랑 합쳤어요? 네 합체 버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토종 OT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이 진짜 푹수수예요? 네, 이게 아마 웨이브로 바뀔 거고요. 근데 처음은 원래 그 가명은 푹수수였죠. 푹수수가 뭐야? 옥수수. 푹수와 푹의 합체 업계에서 버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업계에서 부르고 있고요. 예. 본인들은 모르죠 아직. 웨이브가 될 거고요. 아마. 그렇죠, 웨이브. 예. 근데 이제 저는 푹수수가 좀 더 이게 입에 딱딱 달라붙어서 웨이브는 더 이상하다. 웨이브는 너무 좀 그래, 미용실 이름 같아. 푹수수가 좀 토착 좀 느낌도 나고 토종 OTT스러운데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은
이 플랫폼은 SKT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어찌 됐던 컨텐츠를 탑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체 플랫폼에 옥수수만 있을 땐 사실 유의미한 컨텐츠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폭수수는 어찌 됐던 지상파, 특히 여전히 MBC, KBS는 조금 요즘 힘드시지만 SBS가 그래도 지난 3년간 이번 1분기만 제외하면 광고 매출액이 감소하지는 않은 회사예요. 점유율은 오히려 20% 초반에서 이제 한 30%까지 올라온 회사인데 SBS를 포함한 지상파의 실시간 예능과 드라마들이 계속 탑재가 될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크게 해석해 보면 반대로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죠. SKT는 가입자가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회사고요. 반대로 지상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일 없는 게 제작비가 없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SK텔레콤의 사실상 이런 투자는 결국 콘텐츠와 플랫폼이 융합으로 가는 일정 수순이다. 실제 지금은 우리가 뭐 과연 넷플릭스처럼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시도 자체는 나와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실제 푹은 지상파 연합 플랫폼이지만 적자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여전히 보시는 수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방송사와 거대한 플랫폼 간에 이런 통신사 간에 이런 연합도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누가 이기든지 빨리 좀 승부가 나야지. 넷플릭스에도 한 달에 10,000원 내야 되고 특수수에서도 또 10,000원 내야 되고 이러면 그러다가 왓챠플레이도 내고 있어야지 아주 골치 아파요 아주. 아 근데 그러다가 토종 그 넷플릭스를 표방하는 왓챠플레이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한테 내가 다 보니까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점입 가격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핵심 지표인 제작비 문제가 있지만 플랫폼은 또 플랫폼대로 콘텐츠가 없으면 없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이게 지금 양쪽이다. 성장과 고민이 같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플랫폼이 더 아쉬운 거 아니에요? 뭘 채워야 되니까? 일단은 어쨌든 플랫폼이 예를 들어 뭐 통신사들이나 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웹툰 웹소설도 워낙 많으시고 가입자를 그러니까. 자랑하시고 이런 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실 수는 있겠죠. 궁극적으로. 근데 또 고민해보자면 CJ와 SBS가 수십 년간 걸어왔던 그 길을 답습하느니 사실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빠르고 트렌드하게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전략적 방안도 충분히 가능한 요소죠. 아마 저 듣는 분들 혹은 뭐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 왜 이렇게 저 연구원은 업체들 얘기하면서 하시고 막 이렇게 존댓말, 존칭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또 직업의식이지 직업의식 업체 가서 또 그런 걸 다 아니 근데 리포트 하셔야 되니까 그 애널리스트들 중에 네. 항상 업체를 만나면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특히 M&A 브로커나 이런 분들도 아 우리가 무슨 뭐야 이랬더니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고태봉. 아, 나 처음 만났을 때 아, 방송을 하는데 아, 자꾸 현대차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전직 현대차였나? 전직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물어봤지 후배니까 아,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입에 배서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자동차 상장사가 네. 현대기아차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지. 실제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래. 그게 이제 아마 선배들한테 맞습니다. 배워서 그러실 거예요. 네, 이게 또 우리라고 하기엔 또 업체가 다 우리라서 이게 애매해서요. 이게 또 누군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서 아, 또 전화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네. 방송 이쪽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SBS랑 CJ에는 나중에 뭐 J 콘텐츠 J까지도 뭐 용도까지 네.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이제 투자하실 마음이 혹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뭐 어떤 시그널 보고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빠지거나 이러면 좋겠습니까? 궁극적으로 SBS, 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SBS 셋 다 결국 핵심 지표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물론 핵심 지표이겠지만 네. 이 좋은 콘텐츠라는 게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이고 또 주기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최소 연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업체들 위주로 좀 콘텐츠를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핵심 지표는 넷플릭스와 중국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작비 기조를 이 회사들이 향후 어떻게 가져가면서 수익성을 창출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SBS는 SBS 외에도 상장사가 있죠. 맞습니다. 뭐
콘텐츠 허브. 콘텐츠 허브라는 그거는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아, 원래 그 미디어 홀딩스라고 이제 위에 홀딩스가 하나 있고요. 이제 태연 건설이 이제 지배하고 계신 회사고, 원래 미디어 홀딩스가 이제 SBS 콘텐츠 허브를 네. 이제 65% 보유하셨었는데 네. 이게 이번 1분기에 SBS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SBS 콘텐츠 허브가 이제 미디어 홀딩스가 아닌 이제 SBS의 자회사가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하는 데입니까 콘텐츠 허브? SBS 콘텐츠 허브는 제가 아까 자꾸 그 허브, 뭐 JTBC 콘텐츠 허브 이런 네. 표현을 좀 썼었잖아요. 네. 유통회사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 제가 SBS고 제 SBS 콘텐츠가 뭐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VOD로 소모가 되면 뭐 1,000원이면 네. 뭐 그중에 이제 유통을 시켜 주시는 대가로 뭐 한 150원 이렇게 좀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회사입니다. 그냥 해도 되는 거 그냥 상장사 하나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런 기능이. JTBC 콘텐츠 허브도 있고요. 네, CJENM이 드래곤의 유통을 또 담당해 주시고 있고. 근데 진짜 방송사는 손이 안 나가더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게 왜냐면 종편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또 뭐 케이블에서 또 뭐 이렇게 두드러지는 거 몇 개 생겨버리니까 공중파라고 하는 그 위상 자체가 사실 많이 훼손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중간 광고라든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좀 바로 세워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JTBC가 2026년부터 이제 글로벌 이벤트 또 이제 방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판권을 사서 이제 국내 방영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 뭐예요 그게? JTBC가 이제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을 그 이제 시장에 들어온다고요? 네, 이제 원래 지상파가 하던 거를 이제 종편이 가져간 개념이라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게? 네, 이거는 언론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반대로 지상파는 또 지상파대로 또 비대칭성이 많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간 광고 허용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올해 이미 무슨 경기였는데 작년인가요? 뭐 국대 그걸 독점 경기 했는데 JTBC에서 했죠. 축구, 맞아요. 축구인가요? 뭐 한 건 네. 했어요. 네. 이제 올림픽도.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계 좀 어색했다는 평가가 있었죠. 네. 자, 그러면 방송사 쪽까지 끝으로 어떻게 광고 회사 쪽을 한번 살짝 터치하고 네. 갑니까? 네, 좋습니다. 네. 광고 회사는 제일기획, 그다음에 이노션. 네, 네. 또 뭐 있죠? 뭐 대웅? 굉장히 많은 또 이 사업자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광고 대행사죠?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일기획과 이노션은 광고 대행사들이고요. 이노션은 네. 현대차그룹이고. 맞습니다. 제일기획은 삼성이고요. 삼성 네. 제일기획은 이노션도 그렇고 결국 광고의 이제 A부터 Z까지 만들어주는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다 담당해주는 회사들이 광고 대행사 제일기획과 이노션이고요. 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계열사니까 몰아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구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매출에 직결되는 광고를 계열사라고 밀어주는 거는 글로벌 사업자로서부터 사실 말이 안 되는 행위고요. 이상한 광고 만들었다가 맞습니다. 안 되면 그리고 타격이 크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요. 제일기획은 휴대폰 광고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 하나고요. 광고 대행사 중에. 아, 정말 잘해서 주는 거예요. 정말 잘해서. 뭐 깎는 수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모든 광고비를 집행할 때는 그 피치라고 하죠.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해야 되고 현대차 그룹도 슈퍼볼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입증을 했지만 자동차 광고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광고 대행사 중에 하나다. 그 말은 크리에이티브도 괜찮고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훌륭하신 거고요. 매체믹스도 네. 잘한다는 뜻인데 매체믹스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현대차나 삼성 말고도 다른 광고주들도 많겠네요. 합니다. 물론 다른 글로벌 광고 대행사들 대비로는 비중이 많이 낮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했으면 다른 데서도 많을 거지. 네. 왜 잘해서 하는데 삼성 현대차에 그렇게 매출 비중이 높고 네네. 딴 거는 못하냐. 네네. 그 광고를 휴대폰 광고는 잘 만드는데 저희가 음료수 광고는 약해요. 네네. 그런 게 어딨냐 광고 대행사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예.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걸어왔던 길과 제일기획이 같이 걸어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핸드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또 삼성전자를 대행하면서 사실 뭐 애플을 대행한다라는 그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 뭐 나이키라든가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일기획이 또 중국에서는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도 로컬 광고주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크긴 하고요. 글로벌 몇이나 됩니까 제일 계획이? 한 10위권 초반 정도. 10위권 초반? 네. 넘버원이 어디죠? 넘버원은 이제 WPP, 옴니콤, 뭐 퍼블리시스 네. 이런 애들이 이제 네. 광고 대행사, 예, 선두 그룹인데 네. 근데 조금 특이점이 최근 좀 많이 보여요. 제일기획과 이노션, 특히 제일기획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랠리를 보여줬고요. 네. 랠리가 벌써 한 1년 반째 나오고 있고요. 네. 반대로 전 세계 광고 대행사들의 주가는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특이점이죠. 광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게. 왜 그래? 왜 좀 설명 좀 들어보죠. 아, 좋습니다. 네. 잠깐 또 특이한 건데 이 불황에 제일기획은 랠리를 한다? 이 광고의 그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광고 시장 자체도 기회가 생기고 위협이 생기고 있어요. 네. 뭐 우리 팟캐스트도 제가 여기서 참고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우리 팟캐스트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미리 포석을 까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제일기획이 뭐 삼성전자로부터 뭐 100억 받아와서 100억 중에 뭐 30억은 뭐 구글에 쓰고 뭐 40억 네이버, 20억 TV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다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디지털이라고 부르는 온라인과 모바일, 특히 모바일 쪽의 광고비 집행은 증가하고 있으나 광고주들도 이제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루 종일 내가 인스타에 광고 올리는데 이게 구매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게 뭘 의미하냐? 효율성이 있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광고주들도.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트렌드들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광고주들이 또 광고 대행사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최대 광고주 중에 하나인 P&G라는 소비재 업체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부서가 이제 1년 이제 마케팅 예산을 책정해서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대행사들을 불렀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기획과 이노션이 그거를 가서 사가서 크리에이티브 넣고 사는 것까지 했는데 사는 거는 광고주들이 직접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어디에 매체 광고를 맞습니다. 할지. 맞습니다. 나도 믹스를. 1년에 몇 조씩 쓰는 회사들이라면 굳이 광고 대행사에게 돈을 주르느니 마케팅 부서에서 내재화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기획의 핵심은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잘 적응하냐? 삼성전자의 전략적 변화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지난 수개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원동력이 됐던 닷컴 서비스예요. 닷컴 서비스? 맞습니다. 닷컴 서비스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그냥 삼성전자 웹사이트 60여 개 국가에서 그냥 운영만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실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제조업체들은 이제 무분별하게 광고비를 플랫폼에서 쓰느니 다들 자신의 이커머스 채널을 강화하기 원합니다. 최소한 내 사이트 들어와서 프로님 들어와서 사시는 거 보면 그래도 어떤 연령대에 어떤 지방에 사시는 분이 사는지는 나에게 남을 거고 멤버십을 유도하면 의미 있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애플닷컴, 삼성닷컴 전 세계적으로 예전엔 정말 심플했던 웹사이트들이 이제는 광고를 대변하는 장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이게 삼성전자의 전산 운영비로 집행이 되지만 현재 제일기획의 매출 총액의 10% 초반 정도를 기여하는데 예전에는 20%씩 성장할 줄 알았는데 실제 지금 40% 이상씩 이 사업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일기획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원동력이 네. 계속 되어주고 어쨌든 있습니다. 어쨌든 캡티브 마켓이네. 캡티브 마켓입니다. 삼성이 밀어주는 느낌인데요. 뭐 입증을 해야겠죠. IBM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이런 걸 다 해줬던 게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이 IBM인데 여기랑 이제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하고 그 있습니다. 그 지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기획은 그 삼성의 3세 체제에서 네네. 누구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가득 찬 네, 제일 기획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이제 지배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거의 뭐 변방 중에 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실제 그리고 그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대주주가 누군데요? 삼성전자죠. 네, 삼성그룹이 20% 중반 정도 카드도 조금 있으시긴 한데 가지고 계시고요. 반대로 현대차 그룹은 대주주가 정성인 고문이셨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30%가 조금 안 되던 지분율을 10% 정도 파셨어요. 시장에? 롯데컬처웍스라고 아까 제가 롯데시네마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제 예.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는 그쪽의 지분과 정성희 고문님의 지분 10%를 이제 바꾸면서 20% 이하로 내리면서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를 좀 해소를 하셨습니다. 롯데 컬처웍스는 혹시 롯데 그 자녀분들 회사는 아닙니까? 네, 이게 롯데 쇼핑이 또 그리고 있는 회사인데 그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롯데 시네마, 롯데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사업부가 이제 다 합쳐져서 내년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J 저 제일 계획이 랠리를 했다. 네. 네. 확인해 보니까 뭐 한 1년 오, 많이 올랐네요. 진짜 지금 저 네이버에서 나오는 저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네. 몇 년 차트입니까? 저 밑에 게 2000 여기 1년 차 동안 네. 보고 있는 건데 엄청 야, 이 악세장에 이거 요거 데칼코마니로 좌우 바꾸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예요. 저는 뭐 컨텐츠로 바꾸셔도 유사하고요. 아, 안 그래도 상처났는데 상처에 또 소금을 네? 뿌리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홍세종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 컨텐츠 관련한 아니 네, 질문이 좀 더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그 광고사들 중에 코스닥 네. 시장에 새로 상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나스미디어라든지 아, 이런 네. 카바리지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쪽 나스미디어 또 하나 뭐죠? 그 인크로스. 인크로스. 네. 왜냐하면 제일 기억은 전통 광고 대행사인데 여기는 네. 전혀 새로운 신개념의 이 광고 뭐 하는 회사들이에요? 네? 아, 요런 구조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또는 뭐 일본 정도의 이제 특이한 사업 구조인데요. 예. 원래는 이제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뭐 대행사라든지 이제 광고주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제 랩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태동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절대 강자죠. 인터넷 네. 플랫폼에 또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 네이버에 이제 광고를 이제 대행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행사에게 이제 판매를 해주시는 역할, 중간 매개체 역할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계획은 그야말로 뭐 네이버에 쓰겠다라고 네. 집행을 이제 광고비를 집행을 하면 실제 사고 언제 사고 이런 것들 또 효율성이라든지 지표를 측정해서 제일 계획에게 리포팅을 해주는 게 이 랩사들입니다. 그 제일 계획 직원이 삼성전자 저 그 광고를 네이버에다 하고 싶으면 네네. 제일 계획 직원이 네. 여보세요 네이버죠. 광고 저 포탈에다가 네네. 저 배너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네. 얼마예요? 이런 전화를 제일 기획 직원이 안 하고 네네. 인크로스가 한다는 거지. 인크로스와 나스미디어가 나스 해주는데 사실은 TV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 전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디렉트 바잉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직원이 할지 왜 그걸 또 시켜요? 네. 그거 하라고 직원 뽑아놨을 텐데 복잡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네이버도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고 이제 또 검색 광고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네. 가장 효율적인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사는 그 알고리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이 또 맞고요. 또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또 레이버 인텐시브 비즈니스인 것도 맞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기획이 나의 고객이신 거고 아 일일이 그 다 그 저 그거를 제일 기획이 굳이 내재화해서 용역이다. 가져가느니 이런 알고리즘 기술적인 부분과 또 사람을 채용해서 실제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업적인 부분들을 네. 같이 지금 해주고 있는 굉장히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건 맞지만 그런 네. 역할을 해주는 근데 그 랩사들입니다. 업종이 변화가 좀 있었어요. 인크로스가 절로 맞습니다. 교수가 됐죠. SKT가 샀단 말이에요. 나스미디어는 어디 겁니까? KT 겁니까? KT 계열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들이 네. 또 나스미디어와 이 인크로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왜 통신사들이 그걸 그러니까 그 역학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걸? 네. 원칙적으로는 네. 뭐 아주 쉽게는 물론 이제 향후 뭐 SKT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또 나온 푹수수라든지 이런 거에 뭐 광고 판매를 대행해주고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겠지만 요건 저희가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통신사들도 가면 갈수록 빅데이터를 관리해줄 그런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네이버와 다음과 카카오를 끼고 지금까지 수많은 빅데이터를 다뤘던 것도 이 랩사들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내부적으로 11번가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자회사를 원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아직까지 SKT의 공식적인 가이던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광고만을 위해서 랩사를 인수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이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어떻게 뭐 광고 콘텐츠 영화 뭐 다 저희가 이제 좀 다뤄본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광고 대행사를 좀 써가지고 랩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까지 가면 좋겠다. 내가 그걸 하고 있잖아, 내가. 김프로입니다. 여보세요, 신과함께. 아, 예.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입니다. 예. 광고 되시죠? 예. 이거 광고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김프로 말고 김프랩입니다. 그러세요, 이제. 김프랩입니다. 사랑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홍세종 연구위원님. 아, 사실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아마 신과 함께가 그래도 좀 더 길게 아마 우리 위원님 모시고 좀 얘기를 이런 방송은 거의 안 해보셨죠? 이렇게 네. 막 질문 막 하고 막 이런 맞습니다. 거. 네. 아, 근데 우리 일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실은 산업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늘 보고 있고 근데 거기서 뒷단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홍세종 연구위원님은 또 영화 하나 대박 날 때쯤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회도 꼬박꼬박 가시겠네요. 시사회도 초청해 주시면 가죠. 아니, 초청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 안 해주나 봐요. 아니요, 뭐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거야. 바빠서 못 가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아, 그럼요. 예. 아, 진짜 정말. 왜? 자, 오늘도 아주 마키노 씨 저희에게 콘텐츠 관련된 모든 이야기 해주신 신한금융투자의 홍세종 연구위원님.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